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데르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을 때 결과물만 이렇게 쫓아가는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뭐 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뽑아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근데 그런 날이 있죠. 그냥 길거리라든지 동네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런 그런 고민 없이 결과물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셔터를 눌러보는. 네, 이런 재미를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집과 스튜디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차를 그냥 여기 놔두고 걸어가면서 이 작은 카메라와 렌즈 하나 들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사진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로우파일로 촬영을 해가지고 보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바로 필름 느낌의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즐기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피사체가 있습니다. 이 피사체를 한번 찍어 볼 건데, 지금 JPG 파일이고요. 표준 모드입니다. 표준 모드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네요. 이미지 자체는 나쁘진 않죠. 그죠? 빛이 좋다 보니까 그냥 찍어도 됩니다. 이런 데는. 근데 요 표준 모드가 아니라 저는 필름 느낌을 낸다 그랬잖아요. 먼저 이제 마이 스타일에 들어가요. 제가 지금 소니 카메라로 설명을 드리지만은 사실 니콘, 캐논, 후지 뭐다 있습니다. 요런 거는. 그래서 마이스타일 표준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컨트라스트부터 조정을 할게요. 컨트라스트를 저는 3. 이제 컨트라스트가 뭐냐면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비가 커지면서 이제 컬러 자체가 상당히 진득해지고 그리고 좀 선명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고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네요. 이전과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죠. 미세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채도를 저는 이 정도, 이 정도로 증가시킬게요. 이 정도 증가시켜서 촬영. 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로 들어갑니다. 화이트 밸런스 가면은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켈빈 값을 조정할 수 있죠, 직접. 근데 저는 켈빈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색조를 건드립니다. 초록색 느낌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초록색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한번더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많이 달라지죠. 자,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카메라 보면은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게 있어요.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강제로 노이즈를 지워버리는 기능인데 필름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조금 노이즈가 들어가는 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꺼야 됩니다.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여기서 꺼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카메라 세팅 값을 바꿔야 돼요. 노이즈를 의도적으로 증가를 시킬 거니까 ISO 감도를 저는 여기서 3200을 주겠습니다. 자, 3200을 주고요. 셔터 스피드는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최대 셔터 스피드인 4000분의 1초. 이건 4000분의 1초가 최대거든요. 4000분의 1초로 가고, 그리고 나서 조리개 값으로 밝기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줬어요. 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 한 장을 찍었습니다. 네, 어때요? 이전보다 훨씬 더 필름 느낌이 강하게 드러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네팅 효과를 줄 건데, 카메라에서 비네팅 효과를 줄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비네팅을 줄수 있는 필터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진 효과에서 토이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토이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그대로 촬영을 해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색온도 필터라든지 그런 거 너무 장난감스럽지 않느냐, 너무 전문가스럽지 않다 이래가지고 안 쓰기보다는 때로는 이렇게 설정해서 찍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사진을 하는데 활력소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이제 이것저것 한번 찍어 보세요. 이때까지 우리가 눈으로 봤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것들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실제로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이걸 가지고 뭐 강아지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게 되는데 찍을 때마다 참 재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별거 아닌 결과물일 수 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